내가 바로 BM이다. 하이 BM 패밀리 영광을. 자, 이번 전투는 시마즈 카타나 아타모토 vs 명조의 헤비 소드 부대 되겠습니다. 갑시다. 시마즈가 일본의 전투 민족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기세입니다. 다음 판에는 미국이랑 프랑스와 붙여보도록 하지요.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송 되시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게 있다. 그럼 이제 끝날 쯤에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의 말 그대로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준비됐는가? 카타모토 400이라 대단하구만. 가자! 와, 역시 중국 어마어마하세요. 몇 명이야? 1200명. 야, 물량 봐라. 자, 1200명 vs 시마즈 카타나 아타모토 400명. 과연 3배의 병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보도록 하지요. 야, 어마어마한 물량전이 되겠는데? 물량이 몰려온다! 우리는 바로 명조다! 과연 시마즈는 명조의 대군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? 결과가 바로 지금 공개됩니다. 번쩍번쩍 펑펑. 군단 안에 시마즈 체험면 5만이야? 오, 개쩍. 좀 많음, 많이 많음. 반전! 쉣! 전투시작! 시마즈 명조 전투시작! 넌 이제 팔로우 감사합니다. 날 팔로우한다. 시마즈야 명조야, 과연 누가 이길까? 팔로우 미. 과연 시마즈냐, 일본의 전투 민족인 시마즈냐, 아니면은 자랑스러운 대륙의 자본심 명조냐. 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. 시마즈는 400명이고 명조는 1200명이라는 숫자를 자랑합니다. 굉장한 숫자가 아닐 수 없지요.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. 와, 역시 전투민족 시마즈 전장을 휩쓸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나약하게 쓸리나요? My lord, their general has fallen. A cutting blow. 야, 이렇게 황당해 썰려버리냐. 400대 1200의 전투다. 시마즈가 둘러쌌다. 역시 열도의 호랑이 시마즈. My lord,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. 시마즈 승리! 역시 여러분, 열도의 호랑이답습니다. 역시 호랑이는 호랑입니다. 전투민족 시마즈
그러게. 아무리 영웅 유닛이지만 자 카타나 사무라이가 유닛 아시가루를 씹어먹는 듯한 그런 느낌 수준으로 적을 씹어먹습니다. 이건 거의 놀라워 아니할 수가 없구만. 거의 그냥 공병 하나 씹는 수준으로 생강 완벽하게 승리하였습니다. 시마즈 승리.